안녕하세요. 유진섭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저에게 산전수전 겪었다. 정말 여러 직업을 선택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참 힘들고 어려웠다. 이렇게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그러면서 동영상을 올려서 자기의 사주를 좀 정확하게 풀어달라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여러 직업을 선택했지만 제대로 성과를 거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자기가 4년 전에 부동산 자격증을 땄는데 혹시라도 공인중개사 이것은 어떤지 아니면 그래도 한번 그냥 호프집을 다시 하는 게 좋은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호프집 이걸 저에게 질문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 문제, 남자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이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에 해당이 되겠죠. 이 남자 이 분에게는 이걸 저에게 주시면서 이름은 밝히지 말고 동영상에 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얼마 전에 올린 동영상 갑 일간을 가지고 있다. 갑 일간인데 1월에 태어났을 때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와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풀어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이 사주는 갑목이다. 갑목인데 나무를 갖고 태어난데 인월이다. 그러니까 음력 1월달이다 있습니다. 그러면 1월달이면 인월이면 우수 전이냐 우수 이유냐 제가 이걸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인월에는 무조건 갑목이 추우니까 정화보다는 병화를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자 합니다. 갑목을 갖고 있다. 그런데 공망은 7하고 1을 빼니까 7에서 1을 빼니 6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망은 5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5미 공망은 자 천간이 육친관계를 보자 경금 자체가 있다 이건 편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편관 그리고 정관 정제입니다. 정하의 편제 변제 그 다음에 상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천간에는 편관, 편제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군의 세력은 좀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는, 여기에서, 자는 수의 음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을 인수라 봅니다. 정인. 그 다음에 인 자체는 비견이라 보는 겁니다. 비견, 걸록교. 그 다음에 신 자체는 편관. 그리고 얘는 비겁에 해당이 됩니다. 비겁 육체에서. 그 다음에 자에 해당이 되는 것은 12운성을 보면 갑목 자체는 해자축이니까 목욕에 해당이 됩니다. 목욕. 해자. 그리고 인 자체는 건에 해당이 되고 걸록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신 자체는 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면은 그 왕에 해당이 됩니다. 왕. 그러니까 12운성에서 놓고 여기까지 한번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좀 봤다. 자, 보자. 근데 흐름 자체는 갑목이 자기의 세력에 건과 왕을 갖고 있으니까 자립심,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자립심,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사주의 구획 정리를 해보면 이 사주서는 목의 기운 자체와 화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1960년생이니까 지금 60세에 해당이 됩니다. 여명이에요. 여명. 자 그리고 57세에서 67세 사이 임신대운에 들어와 있다. 자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질문을 하신 거죠. 정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는데 실패를 했다. 사주의 흐름을 보니까 47세, 57세도 계유대운이 들어왔을 때도 정계상충, 그 다음에 무토 자체 무계합을 하고 느유상충을 하고 잠유형사를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겠구나. 이때도 어렵겠다. 그런데 지금 임신을 놓고 보자.
임신 부르면 신 자체는 가장 중요한 이 갑목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인 자체를 인신축을 때리고 있는데 인신축을 때리고 있다는 거죠. 다시 쌍으로 추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문제를 힘들고 어렵겠느냐. 금 자체는 일과 남자를 이야기해주고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문서를 통해서 허욕을 치룰 수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목은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정화보다는 병화가 좀 필요한데 얘 이 정화 자체를 갖고 이 갑목 자체를 벽을 성사를 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런 때는 정화보다는 차라리 병화가 좋다. 병화를 통해서 쑥쑥 자라고 그 상대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신자진. 12신살에서 보면 신 자체는 지살에 해당이 되네. 지살. 지살에 해당이 되니까 동서남북 활동성은 굉장히 많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사주를 보면 목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 사주가 화기가 굉장히 약하다. 춥고 냉하다. 1월달에 나무에 새벽녘이니까 빛이 없구나. 그래서 우울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많이 좀 힘들겠구나. 자,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주가 매매 기운 자체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하고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호프집을 하는 게 좋은가. 호프집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수가 들어오니까. 수가 들어와서 신자진 수국이 되니까 이때는 분명히 커피숍이나 호프집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얘가 성공을 거두냐. 물이 몽땅 두르니 직업은 가질 수 있지만 꽃이 피지를 못한다. 발복을 하지 못한다. 얘는 절대로 안 된다. 큰돈 벌 수가 없다. 개고생 해왔자 분전치기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 자기의 분야에 맞지 않는 것을 자기와 맞지 않는 분야를 장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 어떤 그 타인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기는 돈만 투자한다. 돈만 투자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하는 것. 그것은 운때가 좋을 때는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운때가 약하면은 완전히 그것은 쪽박을 차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과 그 분야에서 좀 맞아야 좀 괜찮지. 맞지 않는 분야 돈만 투자하게 된다면 10중 8부 손실을 보고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주가 자신이 이렇게 수의 기운이 들어와 있어도 자기가 전문적으로 열심히 잘할 수 있겠다 해도 막상 오픈해 보면은 이 사주가 호프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에 잠겨서 나무가 늘 허덕이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장사를 하고 마음고생하고 건강을 잃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호프집은 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 번째, 토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이게 질문하는데 토. 이 사주가 토가 들어오면 좀 좋습니다. 근데 이 토가 들어왔을 때는 많이 막혔어요. 근데 얘가 들어오면서 임신이 들어오면서 얘가 토의 기운 자체가 좀 힘을 쏟아줘야 하는데 워낙 밑에서 흔들어 놓고 나니까 얘가 지진이 났다. 지진이 났을 때 이 무토는 힘을 전혀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기토는 발휘하지만 무토는 지진 나면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얘는 돈을 왕창왕창 깨어져 나간다. 지진이 났기 때문에 손실이 된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이분은 금전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는 운세에 있다. 하는 것마다 쭉쭉 손해볼 수가 있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토에 관계된 부분을 만약에 이 사주가 그래서 약해서 지원권이 들어왔다. 토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갑목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일을 하는 건 어떠냐.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하는 건 어떠냐. 내가 공인중개사를
인종계산을 가지고 내가 땅을 사고 파고 땅을 내가 내 명의로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과 아픔이지만 오히려 충을 했으니 얘가 지진이 났다 땅이 흔들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런 사주는 부동산 소개팅 해주는 거 좋다, 소개업을 해주는 거 좋다, 이걸 사주에서는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때는 이 토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것은 이 사주가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좋다. 내가 매입하는 것은 안 되고 남의 문제를 소개로 해서 흔들흔들 해주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얘는 동그라미다 이렇게 보겠죠.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어울리면 이 사주는 부동산을 적극 권유해 볼 만합니다. 그 어떤 분야 이 사주를 갖고 음식업을 권유하기도 어렵고 이 사주가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능력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한 글자에서 엄청난 손실을 상징해 준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사주 주면 정말 선명하게 답이 나옵니다. 왜? 이런 건 사주가 너무 쉬운 사주입니다. 불구덕 뻔한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쪽에 관계된 것을 한번 권유해 볼 만하다. 특히 자신이 또 이 역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한번 해볼 만하다. 얘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느냐. 얘들이 원하는 감목 자체들이 아우성하는 것이 토예요. 토. 얘네들이 근데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다 팔고 흙을 가지고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것은 괜찮다. 차라리 귀농을 해서 농부의 길을 걷는 것, 농사에 관련된 어떤 그런 특용 작물을 재배하고 밭에서 일구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은 지극히 불량하다. 인신이 들어오는 신은 문서를 상징해 줘요. 문서. 문서가 지진이 나기 때문에 이태가 깨진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다른 걸 제가 한다는 것은 조금 있는 돈마저도 만약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돈마저도 다 털리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 문제. 남자는 금에 해당이 됩니다. 오행사. 갑목은 금을 좀 만나야 됩니다. 금을 만나서 탁 쪼개져야 땔감으로서 굉장히 최고의 능력 값어치를 해준다. 그런데 이 간목은 뭐냐? 나이가 드셨어도, 60이 드셨어도, 여린 나무다, 이 말이에요, 여린 나무. 여린 나무를 토끼질 하면 뭐냐? 마치 꽃잎을, 장미꽃을 토끼를 휘둘러가지고 꺾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로 남자 좋아하지 마시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남자 좋아해서 또 남자 만나서 좋을 일, 별일 없다. 그러므로, 남자를 만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서 신이 들어오면서 내년 경자년과 신축년이 들어왔다는 거죠. 우글우글 또 남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본인에게는 산속에 숨어있어도 바닷속으로 들어가 있어도 남자들이 어떻게든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러나 만남이 중요한 것이라 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영양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영양가 눈금만큼도 없다. 별 볼일 없다. 결국은 뭐냐?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마음만 상처를 받는다. 어디에 마음을 상처를 받냐? 심장에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거들거리는 상처를 받으니까 이것도 X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 아니냐? 사주에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주의 삶 자체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먼저 얘부터 잘 성사시키면서 앞으로 한 을사, 병호, 정미, 무신 이렇게 두는 한 4, 5년 이후부터는 서서히 한번 삶을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이 먹어서 뭘 연출하느냐 저에게 혹시 반문하실 분이 있겠지만 지금은
취하려고 해도 풍뎅이 같은 불량감자들만 많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정신일도 하사불성 한쪽으로만 코드를 돌려놓고 한쪽 분야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성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한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 정도다면 이 사주다면 제 눈에는 정말 선명하게 나타난 사주다. 쉽게 현미경을 갖고 들여다보듯이 쉽게 풀 수 있는 사주니까 제 말을 잘 경청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